자,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아, 정말 우리가 아, 여의도에서 되죠, 이분이 오면. 믿고 모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네, 항상 언제든 믿고 모실 수 있는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저희 때문에 원래 지금 교보 어, 채널 있는 거 방송 나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미루고 오셨어요. 네. 그게 뭐죠? 저희 교보증권 디지털 TV에서 그러니까 네. 에세이라는 코너로 지금 이제 에세이? 개장전 시황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에세이 무슨 뜻이에요? 애널리스트가 말한다. 아, 네. 애널리스트. 예전에 제 리포트 포맷이었는데. 네. 아, 근데 그게 네네. 저기 제가 진짜 시간 없으면 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런 거 명칭 정할 때 네네네. 우리 정부하고 상의 좀 하고 하세요. 아. 에세이 하면 뭐 마세이 생각나고 뭐 아, 그런 생각은 누가 애널리스트가 세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생각이지. 그러니까 꼭 그런 네. 거 코너 이름 정하고 네. 그럴 때는 그렇군요. 여기 선수거든. 네. 아, 미루 좀 해드려. 장명막집 약간 좀 그런 쪽이군요. 아, 그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교보증권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겠군요. 네네네. 유튜브에서. 네. 자, 우리 교보증권의 기둥 같은 김영렬 센터장님과 함께 네. 오늘은 일단 뭐 미국 증시 잠깐 이제 한숨 좀 돌린 것 같은데 네네네. 외부터 좀 시작을 쭉 한번 뭐 어제 가볼까요? 빠졌던 얘기도 좀 회고해보고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7월이 시작되면서 뭐 여러 가지 거시지표의 결과라든지 실적 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 봐왔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이 근 8개월 넘게 지금 9개월째 랠리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받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이 밸런스를 조금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채권이 강세였다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난 6월 FOMC 이후로 계속 테이퍼링 한다, 23년 이후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식으로 이미 다 컨센이 잡혀 있는데, 네.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즉, 채권 가격이 강세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화면이 준비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자료화면에서 네. 3페이지 나오네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한 달 동안 추이거든요. 네. 보면 미국 주요 지수라든지 WTI는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가격으로 재조정된 미국의 채권 가격은 지금 그림에서 짙은 라인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이런 변화 등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왜 돈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갔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제 뭐 8월에 잭슨 홀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고 보면 금리가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왜 채권이 강세일까? 채권 가격이 오를까? 요건 이제 수익률이 아니라 가격으로 그렇죠. 가격으로 네.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그 채권 가격을 산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아, 채권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서 꼭 사야만 될 사람들이 과연 주식과 채권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이 두 가지들 중에서는 지금 당장은 채권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짙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졌었던 점 등이 시장에서 영향을 주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등장이 하게 되니까 민감주들은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받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번 장에서 되게 또 흥미로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 민감주가 주저앉는데 그로스 주식들, 성장주는 또 덜 빠지거나 오히려 상승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한 1, 2주 사이에 팽 주식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도망친 측은 장기 채권에다가 베팅을 했는데 요거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금리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은 또 성장주 담아야 되네? 라고 하면서 그렇죠. 팽 주식 등을 닫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죠. 대형 기술주들로 갔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로스 쪽에서는 반도체 분야가 있고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 2차 전지 쪽이 있는데 이 네. 상강 구도들 중에서는 네. 우리 국내에서는 최근에는 배터리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또 쏠림 현상이 컸었던 이 현상이 나타난 게 어제까지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그 이제 어제까지의 미국 시장 상황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고 어제 장 오늘 장은 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네. 그 이전에 제가 그 하반기 전망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미 지금 3분기는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21년도 시장을 네. 강약을 어떻게 주어야 될까 이거를 조금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우스 의견으로 제시한 거는 3분기는 여전히 강세. 그리고 4분기는 약간 조금 톤다운하는 쪽으로 보자라는 쪽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화면에 이제 4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그 내용을 네. 설명을 해놨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리바운드를 넘어서 리커버리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모멘텀의 관성을 어느 정도 신뢰하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네. 이전 자료에서도 뭐 물가 상승이나 소비 이런 것들은 상수다. 네. 당분간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며칠 사이에 시장을 옥죄이게 만들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채권 가격이 강세였었던 건데 이게 그러면 추세적인 거냐? 지금 채권 가격 강세라고 하면 일부 뭐 기자분들이라든지 언론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하락 뭐 그런 것들에 공포에 질려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된 해석인 부분인 거고 우리가 물가에 대한 방향성과 그 강도를 여전히 신뢰한다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지금 조금 떨어졌었던 채권 수익률은 다시 반등하겠죠. 예. 그 반등하는 거에 맞춰서 오늘 지난 새벽에 미국 주식시장도 반등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멘텀 관성을 신뢰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에 톤다운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어쨌든 테이퍼링이나 우리 한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모멘텀의 쿨다운 그게 이제 연말 연초 사이에는 조금 나타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약에 대한 조절은 상분기 강 그리고 4분기에 조금 약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보실 때는 3분기에는 뭐 셧다운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고 그래서 제가 저 시나리오 표에서 다 표시를 해놨어요. 네. 만약 그러면 3분기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여기서 3분기가 주저앉는다라는 거는 셧다운이 다시 재개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않다. 셧다운이 재개된다라고 가정하고 글로벌 네.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지난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돈 다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셧다운 해가지고 돈을 또 쓰자? 엄청난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맞는데 네. 어쨌든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였었던 부분 등이 있고 또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만은 조금은 완화된 측면 등이 있으니 맞습니다. 네. 관리하에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가보자라는 방향을 계속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네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셧다운 쪽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네. 3분기가 주저앉는다는 건 셧다운 재개인 거고 네. 그렇게 되면 4분기부터 바뀌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부양정책 재논의 그리고 테이퍼링 없었던 일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상황 시나리오가 더 발생 확률이 희박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지금 보여주었었던 것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여러 실체 등을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에 대한 궤적으로 네. 시장을 설계해 나가는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되면서 3분기는 조금 더 강해 가다가 맞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란 이유로 4분기는 조금 아마 약해질 가능성에 이제 좀 더 점수를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저앉게 되면은 이제 네.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또 할 거예요. 더블 딥.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빠른 경기 회복 이후에 그 재하강에 대한 위험을 유미에서 어떻게 보면 더 크거든요. 우리가 네. 저는 타본 적은 없지만 번지 점프 하고 나면 처음 떨어질 때보다 두 번째 떨어질 때 더 무섭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블 딥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재현할 확률 자체는 조금은 낮다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라면은 네. 여기에서 너무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다나 어떤 걱정 등은 아직은 네. 시기상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수를 3분기에 조정, 4분기부터 다시 반등 이렇게 보는 하우스란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증권회사도 꽤 있더군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금리가 속락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그 전망이 조금 퇴색되긴 했는데.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기저가 없어지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중반 이후부터니까 3분기가 사실 더
조정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붕괴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수 차원에서의 한 10% 안쪽의 조정 이런 것들을 예견한 이제 미국 주식 기준으로 네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꽤 있죠 지금. 네네. 뭐 사실 그동안의 레코드를 더 많이 의식하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들과 실제 나오는 실제치에 대한 여러 비교 등을 놓고 본다라면 네. 신선함이 조금 많이 조금 떨어진 측면 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약간은 조금 주관적인 의견도 많이 감안 반영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뭐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도 이미 카운트다운 2022라고 표현을 한 부분도 뭐 3분기와 4분기에 약간의 톤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22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은 차이 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3분기를 강하게 보느냐 아니면 약하게 보느냐 이 차이 3, 4분기에 대한 의견 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22년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수렴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확장 기조 자체는 아직은 경기 정점을 얘기한다라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시장에서 오용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피크아웃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영역에 도달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피크아웃이다라는 것을 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새로운 영역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지금 3천 시대라는 것도 새로운 영역인 거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피크아웃이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마치 원점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의 근거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시장과 실물 경제를 설명하는 것은 조금 네. 잘못돼 있는 측면 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를 오래 한 분들의 관점은 이런 거거든요. 많이 올랐어. 아, 네, 그렇죠. 아니, 솔직히 뭐 1년 만에 지수 따블 난 건데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데 거의.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다시 조정 혹은 다시 반락할 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상념은 뭐냐면은 2000포인트 때 한 중반 네? 혹은 심하면 2000포인트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전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오래 한 사람들은. 그렇죠.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럼 바다바의 3000 이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전 자료에서도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에 대한 각각의 정의가 필요하다. 1000포인트는 대외 민감도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우리 네. 주식시장이 말 그대로 냄비 장세일 수밖에 없었었던 거죠. 네. 그리고 2000포인트 시대에는 물론 대외 민감도가 없지는 않았지만 신흥국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대외 민감도를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되더라도 신흥국에 수출하면 우리 경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놀라게만 좀 했었던 네. 것뿐인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3000시대에 살게 되었으면 3000시대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수출은 그대로 잘하고 있고 우리 내부의 여러 생산적이지 못했었던 것, 효율적이지 못했었던 것들의 가치를 끄집어내면서 우리 경제의 질을 바꿔낸 거가 3000시대의 의미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막연하게 야 이제는 3000시대 아까 뭐 오늘 아침에 아마존 얘기를 하셨고 네. 뭐 10분 만에 100km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시각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잠깐 이 3000포인트 맛을 봤기 때문에 또 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된 부분인 거고 네. 지금 우리가 사회가 변하고 있고 산업이 변하고 있는 측면 등이 정착만 될 수가 있게 된다면 네. 지금 지수의 영역대는 당분간 우리가 머물러야 될 대기권이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조금 생각한다면 너무 참 좋은 말씀 모멘텀의 변화만을 가지고 화들짝 놀라거나 극단적인 해석을 내린다거나 이런 판단을 내리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네. 피크아웃이라는 말이 하기는 되게 편한 말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미국 시장에도 사실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류의 성장산업 혁신기업들이 피크아웃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익이나 그들의 비즈니스가 갑자기 어떤 경쟁자를 맞아서 쇠퇴한다든지 이익이 네, 준다든지 뭐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많이 올랐으니까 피크아웃이다. 한번 어제처럼 세게 빠져버리면 아, 이제 다 됐나 보다는 막 그런 공포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네. 피크아웃을 얘기할 때. 사실은 뭐 요즘 아직은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유행을 안 하고는 있는데 간혹 이제 경기가 과열되고 그렇게 지배력이 강해진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네. 더 정착시키고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신호가 안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IT 버블 때 여러 통신사들의 인수합병 이슈였었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 보면은 와 이거 뭐 그 해당되는 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등이 있는데 네. M&A가 활성화됐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일시적인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등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그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려 하지 경쟁자와의 어떤 이 합병이나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등은 아직도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또 이제 미국의 성장 산업 등의 경우는 한동안 이 펜 관련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에 대한 성장만을 우리가 봤었던 측면 등은 있는데 이건 글로벌 기업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성장 정도를 단순히 그 미국 경제 시장이나 미국이나 요 시장 정도로 제한하면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럽 시장이나 모든 시장을 지금 다 먹겠다라는 식인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여러 저항이나 제지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에 대한 어떤 확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생각해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사실 좀 불안하죠. 네. 네? 3,300포인트 그 어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코스닥이 좀 강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장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투자 심리는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우선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조금 더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은 우선은 성장주하고 경기 민감주의 선순환이 조금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 지수가 뻗어나가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 금리는 성장 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경기 민감주로 선순환이 나오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발목을 잡은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실타래가 다시금 선순환 구도로 가는 것이 선결 조건이더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시장이 순탄한 시장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줄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다라면은 다소 좀 지수는 좀 경직되고 상반기와 비교해 봤을 땐 조금 경직된 부분이겠지만 그 상황이 방향성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로스 주식들에서도 우리가 크게 세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전기차 쪽 그리고 세 번째가 플랫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네. 철저하게 지금 반도체는 무엇의 흐름을 타고 있냐면 교육 환경과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들 실적 좋은 거 우리 뻔히 다 그렇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가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출이 사상 최대 상반기 최대 나왔다라는 건 다 동의하고 보복 소비도 있고 뭐도 있다 뭐 다 알겠는데 이거가 상반기나 내년으로 가서 이 강도가 유지될 것 같진 않아라고 다들 이미 생각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졌죠. 그래서 이 변화를 검증하는 게 이 반도체 쪽에서의 숙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쪽에 대한 부분은 플랫폼 쪽이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EV 쪽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예, 배터리 주들도 그렇고 완성차 쪽도 그렇고 이거는 경기하고 인플레에 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입니다. 경기와 인플레에 반응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하반기가 조금 시장이 톤다운된다 하더라도 네. 내년에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 유망하다라고 전제한다면 지금 올해 상반기 기가 플랫폼 기업을 주도했었다라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끝난 거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이 바톤을 누가 받아줘야 되느냐? EV 쪽에서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전기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긴 소재주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미 시세 분출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쪽은 약간 모멘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조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니는 지금까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는 약간 기저 측면에 도움이 있었었던 거잖아. 여기서 그러면 수요 폭발해서 니네들 증설할 거야? 투자할 거야? 이렇게 되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기업 쪽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죠. 우리 ESG가 어쩌고 다른 기업 가치의 재고가 뭐 주주환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하고
그냥 좀 그런 거에서 매력이 조금 없는가 이런 것들 이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완성차 쪽과 이 그 배터리 쪽에 이 잠재력을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하반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아까 펜하우스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우리 시장도 지금 수출이 뭐 예를 들면 40% 증가 월간 네, 그렇죠. 전년 동월 대비 40%대 증가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주식을 버려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마켓에서 성장이라는 관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또 그렇게 고평가도 아닌 상황이고 네. 그런데 내년에 수출 증가 현격히 떨어질 거다 또 성장률도 떨어질 거다 그게 이제 피크아웃을 얘기하는 분들의 논리니까 그 미리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그러면 주가라는 건 항상 레인지겠네. 왜냐하면 레벨업된 그렇죠. 상태에서 증가율의 둔화를 가지고 그걸 피크아웃이라고 할 수 있나? 아 그렇죠. 네네. 그런 생각은 좀 든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피크아웃이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어떤 순환주기의 정점들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그 방향이 하나의 출발점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면은 네. 어떤 구조적인 침체로 향할 것인가 아닌가 그거를 판단해야만 피크라는 피크아웃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도가 조금 다르더라도 한 내년쯤이면 지금의 뭐 수출 성장세가 40% 30%였었던 게 내년에는 뭐 한 자리 숫자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한 8%대가 꾸준히 유지되다가도 어느 순간 마이너스의 확률이 커진다. 그러면 그 직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인 원지수의 정점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전부터 그냥 지레 놀라서 빨리 우리는 팔고 팔고 어쩌자라는 거예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그런 부분에 대안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만약에 저 주식 뭘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께는 아까 말씀하신 그쪽이 그래도 가장 유망해 보인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가장 유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작가분하고 썸네일을 할 때 좀 식사 시간은 짧아진 것 같고 오히려 간식 시간이 길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 헛갈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주식 그러니까 그 식사 시간을 정상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네. 간식은 간식으로서만 이제 다뤄야 되는 부분 등이 있는데 너무 여기에 이제 조금 몰입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대신 이제 우리가 골라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구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지수 위치와 방향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시기보다는 조금 전 말씀드렸었던 그런 선택지에 대한 고민과 좀 내공을 쌓으시게 되면은 오히려 투자 판단하는 데는 네네. 상당히 수월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지수 맞출 생각하지 말고 업종이나 잘 선택해라. 네네네. 그렇게. 뭐 지수도 별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수는 지수가 걱정할 빠지지도 않았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륙은 끝났지만 네. 잠깐 난기류 만나는 걸 가지고 나서 지뢰 놀라거나 비행기 추락한다고 파랗게 질릴 이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피크아웃의 새로운 개념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네요. 피크아웃이 통상 그렇잖아요. 고점 찍고 추세 반전을 하니까 네, 그걸 네, 피크아웃이라고 네. 하는데 픽 선택하고 아웃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의미로 어때? 네, 네, 네. 아 이건 뭐 그 오래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입체적이지 않아? 아니 또 우리 저 김영일 센터장님이 그 해당 채널에 네. 가셔야 네. 돼요 지금. 아 그래요? 아, 시간이 없습니다. 네. 빨리 보내드려요. 개장 방송을 저도 이제 개장 방송 하셔야 되니까.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김영일 센터장님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